창원시 마산 하포구 해안도로 한복판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오릅니다. 점점 거세진 물기둥은 도로 표지판 높이까지 솟구치고 차량들은 물폭탄을 피하려고 속력을 줄여가며 1차로로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순식간에 해안도로 일대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팍 터지니까 사람들이 1차선 쪽으로만 사람이 차가 다니다가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차가 잠기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예 차가 못 다니는 거예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2시 25분쯤. 창원시 제4 배수펌프장 앞 도로에 있던 맨홀 뚜껑이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5m 밖으로 튕겨져 나가더니 하수가 솟구친 겁니다. 계속 쏟아져 올라왔죠, 이게. 한 15분? 15분 이상? 깜짝 놀랐다니까. 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산 어시장 방향 해안도로와 인도까지 약 300m가 1시간 가까이 물바다로 변해 한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하수 찌꺼기 등으로 일대에선 악취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나야. 지금 냄새는 지금 아직도 많이 나요. 지금 사무실 문 닫고 계시겠네. 네, 맞죠. 창원시는 양덕동과 산호동, 어시장 등기에서 발생된 하수를 덕동 처리장으로 보내는 과정에 1500mm 하수관로 일부 구간이 막혀 문제가 생긴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열차가 올 겁니다. 분열차가 네. 와가지고 이 안에 있는 물을 좀 흡입해가지고 빼고 해, 물을 뺀 다음에 안에 뭐 막혔는지 그 원인 파급해 많이. 창원시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 구간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준설 작업을 한 뒤 원인 파악을 하고 내일까지 살수차를 추가로 투입해 도로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물기둥이 솟구칩니다.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더니 주변을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듭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사에서 항상 복잡하기는 한데 물 높이가 상가를 덮을 정도, 도로까지 잠길 정도가 됐었어요. 주변 상가에도 물이 들이닥쳐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상수도관에서는 물 3,300톤이 빠져나갔습니다. 2분도 안 돼서 이쪽으로 날아와가지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전기 천장으로 저기 물이 들어오니까 합성이 돼가지고요. 정전이 됐나 봐요. 양수기까지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였고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물이 다 빠졌습니다. 사고 지점에서는 2시간 전부터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수 조치 후 밤 10시부터 복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터져버린 겁니다. 철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쌓이면서 상수도관 연결 이음새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공사 기간 동안 누적된 이런 그 피로도들이 관에 작용을 하면서 이제 관에 수압을 못 견디고 이탈한 것으로. 해당 철도 공사 구간에서는 지난 4월에도 공사를 하던 중장비가 상수도관을 건드려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